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쓰리미에서 그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장윤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휴무를 맞이해서 이따가 운동을 또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먼저 연습실에 가서 개인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쓰리미 대사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본도 많이 봐야 되고 음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쉬는 날 보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 카페 가서 대본을 좀 더 외우고 쉬는 날 그럴 예정입니다. 너무 재미없죠? 다 똑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덥네요. 자, 어? 아이스크림 할인점 새로 생겼네.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 나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구나. 아, 이따 저녁에 감자탕을 먹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탕. 연습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연습실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사실 뭐 대단한 연습을 하진 않을 거예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음악 시간 때 제가 하나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확 도약되는 부분인데 이게 음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결국 이겼어 넌 날, 결국 멈췄어 넌 날. 그래 인정해 나의 패배를, 하지만 난 널 떠날 거야. 여긴데 지금도 틀린 것 같은데. 결국 이 피아노 찍어봐야겠고. 멜로디가 너무 헷갈려요. 공연 때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파이팅. 나와 함께 있어줄래? 우리 관계 끊지 마. 관계 끊지 마. 그 다음 가서 뭐였지? 우리 관계 끊지 마. 계획은 실패야. 오케이. 여긴 다 외웠어. 저는 미스 24 스테이지를 처음 이제 극장을 해보는데 사실 저는 익숙치는 않거든요. 저는 요 전까지는 이제 주로 대극장 작품을 했었는데 관객분들과의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하고 노래했다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에 긴장 반, 설렘 반이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연습을 마치고 카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연습실에서 해도 되는데 대본을 한 번 더 읽고 싶은데 대본은 또 카페가 잘 읽히기 때문에 렛츠고. 카페로 가자.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잔 할래요? 커피 세잔 네잔 할래요? 오늘 이렇게 기분이 신나지? 인생 처음 브이로그를 찍어봐서 그런가? 사실 카페를 자주 가진 않습니다. 제가 커피를 원래 잘 안 먹기 때문에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저 원래는 항상 딸기라떼나 오공라떼, 미숫가루, 초코라떼, 와플 이런 것만 사 먹는데 가끔 이제 운동 가기 전에 굉장히 연하게 해서 커피를 사 먹고는 합니다. 뭔가 운동 전에 카페인을 충전시키고는 싶은데 커피는 제가 또 못 먹으니까 보린물 마냥 에스프레소 한 두 방울 떨군 느낌으로 연하게 타 먹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잔 시켰는데
굉장히 연하게 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진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연하게 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남은 반 에스프레소 반을 따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제가 절대 먹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딸기라도 시킬걸. 하지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본을 읽기 위한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를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주 잠깐만 축구를 조금만 보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뒤에 운전.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만 26세. 손흥민 하이라이트가 또 새로 올라와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마저 보고 할게요. 농땡이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열심히 하다가 잠깐 보는 거. 네, 이해해 주십시오. 대본 보러 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등장. 멍청하게 세나 보고 그는 아 그런데 그는 진짜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정말 연기하기 힘드네. 휴식날 마지막 코스 운동하러 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이제 공연할 때 체력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루틴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운동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말고 내가 좀 초보자다 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저는 크게 3분할로 하는 편인데 제일 먼저 이걸로 인클라인 먼저 윗가슴 벤치프레스로 가슴 정면을 타격하고 덤벨들 이용해서 세부 조금씩 쪼개주고 무게 위주보다는 좀 횟수 위주로 가서 유산소를 따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무게는 많이 치지 않지만 혹시나 모를 부상의 방지를 위해서 이제 보호대는 항상 차곤 합니다.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볼 생각인데 끝나고 나면 이제 몰골이 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 갈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운동이 끝났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내일 출근 연습실로 출근할 준비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나 뭐라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싹 씻고 맛있게 밥 먹고 연습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아, 숨만 쉬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연습실은 시원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분이 아주 그냥 끌어오르는군.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더울 때 너무 이렇게 밖에서 놀지 마시고 시원한 카페에서 음료 쓰시면서 그러고 노시길 바랍니다. 대학로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온갖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막 극단에서 연습했던 연습실이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추억이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착해서 연습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계속 생각해, 계속 생각해, 좀 더 자세히, 자세히. 그놈 색깔로, 색깔로. 나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도 경찰에 치료하고 있는 걸로 커. 계속해, 계속 생각해. 경찰은 아무것도 영심. 윤석이 정말 어떤 내가 그러니까 친근한 눈빛을 보면서 있었거든. 그 눈빛도 살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단둘이 만났어 하면서 일어나. 이렇게 하려면 앞에 그러니까 앞에다 우리가 서 있어야 돼. 우리가 앉아 있어요. 아, 처음에 그냥 여기서 다 했고, 맞아. 여기서 다 했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잘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앉아. 맞아. 아까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 하고 빠지셨을 때 대리우가 계속 생각해. 진짜 이 짐은 진짜 죽어도 아니었고, 이게 분명 있으면 이 신이 브릿지처럼 안 느껴지거든. 이 신에서 딱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그 역할의 정모형님의 생일 카페에 왔습니다. 아, 너무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 치명적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 평화 뒤에 타. 반짝이는 멋진 스포츠카. 이때부터 그의 기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잘생겼어. 어릴 때부터 미모가 남다르죠? 지금 그 주인공은 사인을 남기고 있습니다. 동모형님, 생일 카페 오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데뷔 2000일. 데뷔 2000일. 아, 너무 잘생겼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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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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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페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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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너무 잘생겼죠?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머리를 만지시는 것 같아요. 둘이 체내가 더 잘생겼어. 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정모 형 덕에 아주 맛있는 음료수를 먹게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님. 네, 이제 밥을 먹고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요즘 서브웨이에 빠진 남자, 서브웨이 드시느라 같이 밥을 못 먹었는데 서브웨이에 빠진 남자 정지우 배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브웨이 뭘 드셨죠? 저는 오늘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로스트 치킨이요? 운동 못 만드시느라 그런 건가요? 아, 근데 뭔가 헤비하게 안 먹을 때는 그런 깨끗한 게 좋더라고요. 어, 깨끗한 거. 근데 또 샐러드 먹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또 점심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어? 소스 뭐 뿌리셨어요? 저? 치폴레. 치폴레요? 그런 소스가 있어요? 치폴레 맛있어요. 어, 치폴레 그 로스트 치킨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항상 그 몬스터 그 음료를 드시는데. 맞아요. 애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커피를 안 먹어요. 아, 커피를 먹으면 목이 확 건조해져가지고. 아, 역시 카페인은 필요하니까 몬스터 먹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이런 에너지 음료가 설탕이 많아서 안 좋은 건데 제로 슈가가 있어요. 네네. 전 제로 슈가를 먹습니다.
아, 목이 확 건조해지는군요. 커피를 커피 드시면. 네. 아, 역시 관리하는 배우.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로 연기의 신으로 불리시던데. 누가 그렇죠? 누가 그러죠? 어, 제 주변 동료들이 정지훈은 대학로 연기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줄곧 듣곤 했는데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요? 네. 일단 귀여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연기하는 아, 맞습니다. 지우 배우는 항상 온몸을 던져서 연기하고 그 열려있는 게 제가 항상 연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주. 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기간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 비상입니다, 비상. 지금 연습실에 휘 형님 서포트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음식. 대박입니다, 정말. 음식들이. 짜자자잔, 짜잔! 아, 이야. 비욘드 제이! 아, 비욘드 제이! 네! 아, 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킨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맛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페페로니 피자가, 이 집 피자 어디야? 너무 맛있게 보이죠? 이것도? 연습 도중에 지쳐 있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휘 형님. 소속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습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자는 우리 정모 형님인데 정모 형님 또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우리 스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